NIB 초대석입니다. 세상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예의범절을 통한 겸손의 미덕을 표현하고 있는 차문화 등은 한류 열풍과 함께 재조명을 받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소연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과 함께 우리 전통 예절인 차예절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 차문화협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한국 차문화협회는 1970년대 차인들이 광화문에서 종로까지 어깨에 띠를 하고 우리 차를 마시자라고 하면서 우리 우수성과 차의 우수성과 효능을 알리려고 노력하셨던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우리 차를 마시는 것이 애국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차나물을 심어서 살림 녹화를 하고 또 농촌에서 그걸 소득을 하니까 농촌 소득 증대가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마시니까 건강해지기 때문에 애국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계속된 그 차사랑과 열정으로 79년에 그 차인연합회를 만드셨고 84년도에는 인설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91년에 한국차문화협회를 차문화의 모든 것을 정립하여서 널리 알리려고 차문화협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6개 지부가 있습니다. 네. 그 지부와 지부에서는 공부를 수업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2년 4학기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년 동안에 1년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차예절 지도사들이 한 2만 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고 네. 3천 명 정도의 그 지도사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이거 엄청나게 많은 네. 숫자시고, 우리 문화협회 이 부분 얘기를 해보니까 40여 년 가까이 됐군요. 그렇죠. 예. 지금 한국 차문화 예절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서들도 이제 공부하러 오시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그만큼 우리 한류 열풍에 따른 또 우리 차문화도 많이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네.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 네. 그분들이 한 6, 7년 전부터 그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차를 배우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부산 지역 이런 데 돌아다녀 봐도 일본 차를 그렇게 우리나라화한 그런 거 이런 것만 있고 한국 차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네.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렇게 했었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울산 지부 그리고 대구 지부장을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한국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규방 다리를 보여주니까 아 정말 이게 우리 한국의 차구나. 정말 그리고 기뻐했고 그 사람들이 아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라고 해서 우리가 1년 그 심화 과정인 대학원 코스를 1년 동안 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와서 공부를 하려고 비행기표를 자비로 들여서 왔고 호텔을 잡아가지고 1박 2일 하면서 그 2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그 이유가 자기 혼자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가서 배운 걸 그대로 또 교토에 있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로 열심히 배웠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교방다래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니까 그 한복을 또다 맞춰가지고 입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차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선서를 합니다. 예절 지도사 선서할 때 우리는 이게 지금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애국입니다. 모든 것을 애국으로 달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거를 배우려고 하고 우리 차가 그리고 우리 도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라고 진심으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은 몸소 실천하고 있고 정말 행복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이 와서 배울 때마다 그리고 와서 그걸 막 행복해할 때 저희도 많이 행복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한류가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예. 하실 때 굉장히 네. 또 차문화협회 네. 예, 또 이사장으로서 또 기쁨도 있고 그런 네.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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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이분들이 배워가지고 여기서는 세 분이 오셨지만 거기 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교토에다 지부를 좀 만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건의를 해왔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검토를 많이 해서 그러면은 한번 지원을 해주겠다. 정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우리는 그 지부의 회원들이 20에서 30명 정도 아니면 지부를 안 내줍니다. 네, 인원이. 네, 그래서, 네, 네 인원이. 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 교육을, 기초교육을 받아야지만 또 내줍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까다롭긴 한데 그런 것도 조금씩 생각을 해 가면서도 조금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두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 길에 한국참문화협회 명예이사장님 지난 2월에 별세를 하셨는데 참 인천에 큰 별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 이어서 한국참문화협회 이사장직을 맡으셨는데 그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네,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동양 오시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오셔도 이렇게 소반에 밥과 이렇게 반찬을 차려서 대접했다는 말씀을 저희 어머니는 항상 하셨습니다. 네. 그게 적선지가 필요 유경이라고 하시면서 남에게 잘해줘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30여 년간 참문화 활동을 하면서 평생을 배품과 봉사 정신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지켜보았는데 어머니의 그 사랑이란 차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고 사람은 올바른 인성으로 차와 그 예절로서 끊임없이 그 꾸준히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믿어왔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문화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찾아가는 그 무료 참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학교에다가 이제 공문을 띄웁니다. 그런 공문을 띄우면은 이렇게 이런 이런 일을 우리가 무료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 학교에서 교장쌤이나 다른 분들이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하시거든요. 네. 네, 정책적인 것이 아니면 우리는 공짜로 해준 돈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애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거 정말 그런 것만 배워야 되는데 애들이 차를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정말 인성 교육에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그냥 무료니까 우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것이 좀 네. 어렵습니다. 네. 저희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우리 고 이길의 그 네. 명예 이사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이제 저기 하셨군요. 네. 예, 예. 네. 그 지금 그러면은 모녀지간이시면서 또 사제지간이시기도 한데 그 뭐 좀 전에도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눈시울을 적히시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들 지금도 많이 그리우신가요? 그립죠, 많이. 한 30여 년 동안 같이, 같이 같은 집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만나서 생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도 하루만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꼭 이렇게 물어보시고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지금도 나는 좀 난관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생기면은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를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그 차와 그 차인들을 좋아하셨고 그분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차 생활을 많이 하셨고 북으로는 그 대성동 마을에서 그 앞에도 마을까지 그 돌아다니시면서 2000년에서부터 2002년 동안에 한 30여만 명을 그 무료로 그 가르치셨습니다. 네, 대단하시군요. 네, 그러셨고 이게 한국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이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미국, 독일, 스리랑카, 인도, 그리고 중국, 대만, 일본 이렇게 안 가신 데가 없이 가셔서
우리 참을 알렸고 그리고 복식도 알렸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런 것을 엄마의 정신을 계승하고 좀 발전시키고 그렇게 모든 정렬을 쏟을 것인데 쏟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엄마도 응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가 또 우려하시던 것이 지금 생겨난 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아니 중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1년 동안 뭐 간단하게 배워가지고 1년도 아니고 한 6개월 배워가지고 와서 자격증 따가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격증을 막 뿌리면서 이렇게 중국 잘 가르치고 하는 거를 보시면은 저희 어머니가 많이 슬퍼하실 거라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러니까 차 예절이나 차 문화는 이렇게 제대로 이제 배워서 익혀 나가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 본격적으로 차 예절 얘기를 예, 나눠보겠습니다. 네. 차 예절의 필요성, 예,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또 뭐 이런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저는 그 중요성을 생각할 때 우리 조상들이 그 일상에서 크게 그 그냥 많이 정말 일상적으로 차를 마셨다고 옛날에는 그럽니다. 그래서 뭐 항다반사 차곡차곡 하는 것이 전부 다 그 저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차에서 네네.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차는 그 크게 나누면 접빈다래하고 생활다래가 있는데 네. 저희 규방다래는 생활다래입니다. 그래서 생활다래는 이걸 복원을 했는데 우리의 그 생활다래의 그 규방다래의 그 다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통을 좀 존중하고 그다음에 예절을 존중하고 자기 생활에서의 생활을 존중하고 그리고 과학을 존중하고 그리고 청결까지도 같이 네. 포함해서 하는데 이러한 것을 전부 다 같이 와서 모아가지고 이게 규방다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이러한 예의범절이라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여겨왔듯이 인격완성을 정말 끝까지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달에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두 손으로 드리고 두 손으로 받고 그리고 윗사람을 먼저 드리고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석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발로 방석을 많이 받고 다녀요. 그런데 네. 애들한테 방석을 발로 받는 게 아닙니다라고 가르치면서 무릎으로 올라가서 앉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린애들일수록 바로 그걸 따라하면서 침대에서도 뛰지 않고 소파에서도 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예의 범절을 가르치면은 애들이 뭐 학교 폭력이나 뭐 그런 부모를 뭐 학대한다든가 그런 청소년 범죄 네. 그런 그 부모에 대한 불효 같은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차예절만 제대로 배워도 네.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지금 네. 우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겠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그 차예절이나 상식들이 있을 텐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질서와 그 예절은 우리 인간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며 그 삶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큰 공통된 그런 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호등은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말고 파란불이면 건너간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상가집에 가서는 검정 옷을 입고 뭐 하겠다라든가 공공장소에서는 정숙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 같은 것도 이게 일종의 예절입니다. 네. 우리들이 약속하는 예절이에요. 근데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예절을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 그 차라는 것은 중국은 그 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화경청적이라고 했고 우리 그 초이 선생님은 중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나를 낮추고 남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 예절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네. 뭐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게 기본적인 덕목인데 예. 예. 자신을 낮추고 네. 남을 높이는 거. 네. 예. 그게 아주 기본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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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절 지금 이제 추석은 지나갔는데요. 네. 그 추석이나 설 때 이제 제사상이나 이런 데 차례 지낼 때도 그런 어떤
차가 관련이 돼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연관이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옛날에는 그 음력 초하루나 보름날 또 명절날 그리고 그 조상들의 생일 그런 때에 그 낮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원래 차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옛날에는 차를 다 올렸거든요. 이제 고려 시대나 신라 시대에는 차를 많이 마셔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는 좀 술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셔요. 그런데 원래는 그 차를 해야 되고 가가래라고 해서 각 지방이나 그 가문에 서로 그렇게 그 다른 그런 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일상생활에 문방사호처럼 그렇게 쉽게 그 가까이 했던 차문화 그러니까 뭐 차곡차곡 뭐 일반 다방사 뭐 항다반사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전부 다 그런 단어들이 그 우리가 차례를 지냈다고 하는 그런 그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명절에는 차와 과일 간단하게 놔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가천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데 관광 경영을 전공하셨어요. 근데 이게 차문화하고 좀 다소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문화하고 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사실은 관광 경영보다도 차를 먼저 했습니다. 네. 차를 한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와의 추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 6년 동안 같이 아버지하고 낚시도 다니고 따라다녔는데도 정말 후회가 많이 됐고 그래서 아 이제 어머니 한 분 남아계셨는데 어머니한테 무엇을 해드릴까 무엇이 엄마한테 가장 중요한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차를 제일 좋아하시니까 내가 차를 같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 생활을 좀 하다가 보니까 그 부족한 것이 좀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고 우리 차 문화와 그 다양화, 차 문화의 다양화가 세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그렇고 가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지금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광하고 접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 외국 차도 좀 구경도 해보고 좀 외국도 다녀보고 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규방다래의 가치 조명에 관한 연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방다래를 좀 더 많이 좀 남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아, 그냥 우리가 가장 그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의 우수성을 정말 고취시키고 우리 자존심을 좀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아, 우리 차문화의 예절하고 관광 경영 굉장히 밀접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접목이 돼서 많이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얼마 전 가천대에서 전국 인설 차문화 전해서 차 예절 경연대회를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뭐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아주 우리 전통 문화 예절 하는 거 봤는데. 그 부분 준비 과정하고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끝나셨는데 잘 끝났습니까? 네. 그 인설은 그 어머니의 호입니다. 아, 네. 네. 예. 그래서 요즘 한참 그 인성 교육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40여 년 전부터 그 차를 통한 인성 교육을 실시했고 16년 전부터는 청소년들에게 차 예절을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또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인설 차문화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설 차문화전 차예절 경연대회에 26개 지부에서 사람들을 보내주고 또 열심히 또 가르쳐가지고 내보냈는데 한 3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사히 대회를 마쳤고요. 그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교육해 주시는 지부장님들한테 정말 새벽부터 올라왔거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우리 차문화 예절 지도사 연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그 차문화 그 또 이 차 예절 그
어떤 네. 향후에 그 양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네. 것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그 협회는 학예하고 동계 그 연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1박 2일로 하고 있고요. 아, 이제 그 정기 교육에서 이제 우리가 2년 4학기 동안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1년 또 심화과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배우지 못한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하는 게 특별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사람도 많고 좋은 강사도 많고 그러면 특별히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그 부분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모셔다가 한 네 꼭지 정도를 듣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모여서 자기들이 우애를 다지는 그러한 그 결속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이제 3년에 한 번 정도 또 이제 참으나 예절 지도사 교육을 보수 교육을 합니다. 그때는 새로운 각오를 또 다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회가 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좀 미흡한 부분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한 500에서 한 600명 정도가 그 연수회를 합니다. 그런데 돈하고 맞아 떨어져가지고 정말 좋은 그런 장소가 없어서 그게 많이 그 애로사항입니다. 네. 네. 아, 예.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고요. 그 이제 끝으로 우리 한국차문화협회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우리 한국차문화협회는 전통성과 계승, 전통성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참 그런, 물론 좋은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차문화협회 사범, 또 그 전문사범, 그리고 전수자들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그런 숙제고 노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행단을 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네. 외국에 가보면 어떤 브랜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즐겁게 그냥 담소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 생각하고 이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그냥 내려 마시는 거 꼭 참모나 그 행단을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게 우리가 이게 차를 마시는 것이 엄청 좋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놓아도 안 되고 이게 활성산소가 들어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막아주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그냥 아무나 다 그냥 마셔주고 그냥 기탄 없이 마시고 그냥 뭐를 생각하지 말고 차를 꼭 해야겠다 차 행단을 하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차 마셔주고 국민 건강에 좋았으면 하는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차를 마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요즘 뭐 비만도 비만 때문에 네.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비만에도 좋다 또 이런 그런 부분도 네.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고 청소년들 예절이나 인성 교육을 위해서도 우리 차문화협회가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